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6월 모평 미적분 전문항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문제들의 문항 배열이 좀 낯설 수는 있었겠지만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높지 않았다라는 거고 한번 문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극한값 구하기. 뭘 이용해?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소재를 유리화. 식을 변형하는 소재로서 유리화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 통과.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xy에 대한 미분법. 자, dx분의 dy는 당연히 dt분의 dx, dt분의 dy 해서 계산하는데 x도 t에 대해서 y도 t에 대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dx분의 dy도 당연히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거고 이게 xy가 연결된 함수를 y는 fx라고 주진 않았네요. dx분의 dy다라는 거고 이때 t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인데 t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잘 기억하시고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미분법도 조금 더 뒤로 당겨 움직일 수 있으니까 준킬러 정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t로 나오는 거 당연히 낯설지 않게 보셔야 되고 x도 t로 y도 t로 dx분의 dy도 다 t로 모든 게 t로 매개되어 있다.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나 t에 대한 함수다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식을 이쁘게 정리할 필요가 없죠. t값이 2일 때라고 줬기 때문에 좀 복잡한 식 그대로 t에 2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됐죠? 자, 25번 볼게요. 분수식의 극한값이 16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미정계수 결정법.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는 x가 0으로 가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8이 0이야. b는 3이야. 해서 b 자리에 3 집어넣고 지수함수의 극한값 계산해주면 되겠죠? 통과. 자, 그 다음 26번.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y는 t. t값을 찾아라. 라는 거라. 왼쪽에 있는 함수를 어떤 fx라는 함수다라고 가정하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라. 그 말은 f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t들을 한번 살펴봐. 그래프 그리란 얘기죠. fx는 초월 함수와 다항함수가 더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수원 수투에서 각각은 해결 가능하겠지만 수원 수투에서 저렇게 두 함수를 더한 함수는 미적으로 넘어와서 미분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릴 수 있는 기본 함수인지 미분해서 도함수를 관찰해야 되는 함수인지를 구분하시고 얘는 다항함수 요것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저건 아는데 얘만 놓고 보면 ln x 아는 함수인데 기본 함수인데 그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놨다 이건 미적분이야 미분해야 되는 거야. 자, f'x, ex-5 플러스 x분의 2. 자, x가 진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전제 놓지 마시고, 자, x가 0보다 클때 f'을 찾았어. 도함수를 찾았을 때 도함수의 구조가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수분해를 해서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돼.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꼴로 바꿔볼까? 분모 x, ex제곱, 통분하는 거예요. OX 플러스 2. 그럼 2 1은 2, 1, 2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X분의 E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는 0보다 크니까 분모는 플러스 값이고 분자가 X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부호 변화를 두번 일으키네요. F'X의 부호는 두번 바뀌어. X가 0보다 크다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과 2에서 여기서 그래프가 증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감소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다.
자, 극한값 따져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fx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5x도 무한대로 가고 ln x도 무한대로 가니까 더하면 무한대로 가겠다. 쭉 올라가. 여기서 극대쯤 가기 전에 점근한다거나 그런 일은 안 생겨. x가 0 플러스로 가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x는 0이지만 0으로 가지만 이 ln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근하면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y는 t, 극대를 지나가는 y는 t1, 극소를 지나가는 y는 t2. 그래서 극대값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의 f함수값이 t1, 그리고 극소값 2가 들어갔을 때 f함수값이 t2. 그래서 정확도 있게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래프 그려라고 하는 여기까지 내 문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어. 됐죠?